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약이 통과가 됐습니다. FDA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리지아 카바존이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이 아두헬름이 이번에 승인을 받은 아두카누맙이 판매될 제품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아두헬름에 대한 clinical trials, 임상시험은 아래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Reduction in these plaques. 플라크의 감소를 보여줬는데요. 이 플라크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FDA 승인이 거의 20년 만에 나게 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바이오젠에서 개발했다고 하죠. 관련 주가들 미국 증시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관련 주가 있을지 궁금한데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바이오젠 이야기입니다. 어제부터 네.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 승인을 FDA에서 했습니다. 아두헬름이 이제 판매될 약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젠 연관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겠죠? 그럼요. 이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네. 사실 근데 요번에 이제 승인을 내주면서도 네. 사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FDA 자문위원회에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작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3년도에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2003년도 FDA에서. 근데 취소됩니다. 부작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후속 연구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갔고요. 이거 비싸요. 1년에 5만 불. 비싸다고 하죠. 네, 5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쟁이 벌써 붙었더라고요. 과연 이 플라그를 빼내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병을 낳는데 돕느냐? 아니다. 맞다. 아직도 논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아무 관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논쟁이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뇌 속에 있는 단백질을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논쟁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후속 연구 전제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임상과 연구 결과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내야 이것이 이제 시중에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좀 비싸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1년에 5만 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 이런 보험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건너야 될 산들은 많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격과 효능에 대한 논란들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히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에 대한 한 단계 진전은 있다라는 것들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추이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젠 연관 종목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어제 미리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아마존의 CEO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얼마 전에 사임을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주로 간다고 하네요.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말말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 since I was 5 years old, 내가 5살 때부터 저는 우주로 여행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밝힌 제프 베조스. 오는 7월 20일에 자신의 남동생과 Take the Journey, 그 여행을 시작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주로 나가겠다는 말이겠죠.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위대한 모험을 할 것이다. 라면서 블루 오리진 공장 벽에 붙어있기도 한 그리스어 그라다틴 페로키테르를 태그를 했습니다. 자, 오는 7월 5일에 사임할 예정이니까 그 15일, 즉 보름 후에 이제 우주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앵커님과 고무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마존에서 물러나고 은퇴 여행을 가는 걸까요? 우주 여행을 은퇴 여행으로 꼽았습니다. 7월 20일에 네. 날짜를 콕 집어서 우주 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지금 입찰을 붙였죠. 네. 그래서 5,200명 정도가 지금 입찰을 했는데 이게 비싸요, 이것도. 이것도 비싸겠죠. 280만 불입니다. 280만 불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네 공장 벽에 붙어 있는 그라자팀 페르키테르 한 걸음씩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2015년도에 처음 비행하고 이제 처음으로 유인 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기념비적인 그런 우주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뭐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 아마존뿐 아니라 자기가 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 간에 네. 하고 싶은 게 우주 인터넷 사업이에요. 우주 인터넷 사업이고 우주 공간에 있는 빅데이터 어디에 어떤 광물이 있고 뭐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요. 가서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주하고 지구 사이의 택배 사업 그 사업권을 좀 따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뭐 탑10 안에 드는 게 이겁니다. 우주와 예, 지구 간의 택배 사업. 등등 하여튼 뭐 한 발 한 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찬사를 보내고요. 진짜로 한 걸음씩 용감하게 우주 사업을 잘 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우주 사업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또 경쟁하는 구도도 점점점 강해지는 상황이고 과연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을 7월 20일에 잘 다녀올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저희도 관심이 예.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너무 요새 입이 가볍죠? 네. 이런 사람을 우리 아재객으로 뭐라 하면 벌구라 그럽니다. 벌구요? 왜요? 예, 벌리면 구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세 번째 셀럽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넣을까 하다가 좀 제외했습니다. 네, 저희도 손절한 걸로 일단은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얘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웅과 함께 셀럽원 마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 오늘 또 백신 접종하시죠? 네, 오늘 잘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맞고 네. 내일 후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증샷 찍어갖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